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김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리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나의 연인이 지금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카드 함께 뽑으면서 리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섯 장 뽑을 거니까 집중해서 같이 해볼게요. 자, 다섯 장 뽑았습니다. 뒷면으로 뽑을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초 갑니다. 자, 여러분, 카드로 뽑으셨다면 제가 스톤과 함께 뽑으실 시간도 드릴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다섯 개 드렸어요. 집중하시고 스톤과 저기 카드 마음에 드는 거 뽑아주세요. 1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카드 선택하셨다면 번호 드릴 거예요. 그 스톤하고 저기 뭐지? 그 우리 카드 뒷면이 각각 마음에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시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둘 다 현재 상황 들어보시고 그게 맞는 게 내 파일이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번호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킴박타로 오시는 분들 동기부여 관련 자기개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강점을 아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커뮤니티 오픈챗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답글이나 커뮤니티 탭 참고해 주세요. 우리끼리 오픈 카톡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번호 받아가시고 1번부터 리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부터 가보겠습니다. 매지션 카드가 나왔네요. 왜 매지션 카드가 나왔을까요? 지금 함께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보고 미래의 연인이 여러분께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리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는 지금 어떠신가요? 나의 현재는 어떨까?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차례로 우리가 보면서 카드 더 뽑아볼게요. 즉석에서. 더 문 카드와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서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이 생각보다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바쁘다 현대 사회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금 내가 나를 구해내야 되는 보호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이시고 근데 그 상황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지, 혹은 이렇게 해야 나한테 더큰 경력이 오는지, 기회가 오는지, 혹은 더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지 같은 데이터가 지금 나한테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하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쉽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이 생각처럼 편안하거나 혹은 쉽게 풀려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자꾸 변해가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고 하죠. 계속 무언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게, 혹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뭔가 내가 뛰어나게 이길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신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우 나는 미래가 불안해, 아우 나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뭔가 치열하게 해내고 계신다고 보여요. 뭐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뭐 성과와 관련해서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고 뭐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내적 트라우마 혹은 내 내적 상처나 내가 뭔가 기억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매지션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인지 상대방인지 몰라서 몇장더 뽑아볼게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해묵은 감정, 혹은 기억, 혹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여정을, 내가 원했던 여정을 내가 다 마치지 못했어요. 내 뜻대로라면, 예를 들어 내가 이 돈을 뭐 1,000만 원을 벌려고 그랬으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두고 갑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하지 않아야겠다. 혹은 내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삶을 살았는데 더 이상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과거에 어떤 예뻤던 나를 뒤로 하고, 혹은 좋은 추억이 있었던 나를 뒤로 하고, 혹은 내가 뭔가 애써 보았던, 내가 노력했던 어떤 그 흔적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하고 계신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뭔가 상황적으로 지금 힘드시거나 마음적으로 뭔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 펜타클스 카드까지 나와서 지금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다고 보여요. 죄송합니다. 경제 혹은 인연, 나의 내 스스로의 마음, 혹은 뭐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 건강 같은 것들, 내가 이것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제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너무 웃긴 게 여기 다 완즈가 나왔어요. 미스터 열정. 프로 열정러. 나의 이름은 열정입니다 하고 나타날 거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름은 박열정입니다. 김열정입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머, 열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성분이라고 할지라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박열정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먹은 것, 자신이 해내겠다고 생각한 것,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일단 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입으로만 막 1년 365일 동안 막, 아, 해야지. 나 이제 하잖아. 장난 아니지. 나 하면 진짜 난리 난다. 잘 봐라. 이거 하면 나 진짜 난리 나. 너 어떡할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작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막, 으악, 막 미친 듯이 밀고 나와가지고 그걸 해내버리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이그네 장의 카드 중에 세 장이 열정이고, 심지어 그게 1, 2, 3, 4, 5, 6, 7, 8, 9, 10의 마이너 카드도 아니고 다 레벨이 있는 사람들의 마이너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오브 완즈, 나이트 오브 완즈, 킹 오브 완즈예요. 처음에 뭔가 서투르게 시작했더라도 금방 따라잡아서 안정적이 되고, 안정적이 된 다음에는 세상에 보일 정도로, 뭔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레벨에 오른다, 성공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일을 혼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시도를 해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따르고,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고,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뭐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요. 대단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근데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거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걔는 운이 좋으니까 뭐 하나 하면 금방 되잖아 알지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100가지 방법을 테스트해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 뭐예요? 100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말의 다른 뜻은 뭔지 아세요? 100 중에 99번을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과 이성적인 어떤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맺게 된다면 여러분과 인생에 어떤 험난함이 있다든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든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청사진을 그려내고 그것에 맞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쁘게 인연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분이네요.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연인, 미래의 연인이 아무래도 더 매지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간 작아져 있는 상태예요. 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성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에 매지션이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의 연인이기도 하고 귀인이기도 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에 대한 카드를 뽑았더니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 더 하이어로판트 카드, 결혼을 뜻하는 포 오브 완즈 카드, 그리고 투 오브 펜타클스의 카드까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께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자기 혼자 성장, 폭풍 성장해가지고 뭔가 막 잘 먹고 잘 살아버려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식을 나누는 일 같이 어떤 다양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라고 해야겠다.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와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로 봤을 때 상대방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고 이거를 내가 아직 미숙하고 내가 이뤄놓은 결과가 미미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지만, 혹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축하할 시간이 올 거야. 그것을 통한 성공을 맛볼 시간이 올 거야. 그래서 한번 스스로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보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실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분명히 성공으로 이어진다.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잘 표현이 되질 것이다, 세상에 보여질 것이다 라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입지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해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스스로 트래킹하라, 스스로 따라가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 하이어로판트라는 지식을 주는 어떤 성인군자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카드까지 동시에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선생님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배울 만한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귀인이 있다든지로 해결을 할 수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공의 모먼을, 성공의 그 순간을 함께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 줄 테니까 내가 너의 그 일의 성공을 함께 옆에서 축하할 테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지금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작더라도 생각처럼 빠르게 해결되고 있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수치화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합격증을 받듯이 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라도 내가 나의 어떤 그 잘 하고 있음을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았는데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면서도 무슨 개뿔 나는 뭐 사랑 뭐 내까지 게 무슨 사랑이야. 뭐 나한테 사랑이 오겠어? 뭐 안 되지 뭐. 일단 이렇게 타로는 보지만 뭐 또 안 생기지. 뭐 타로에서 생긴다고 할 건데 또 뭐 당연히 안 생기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애정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좀 순수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 긍정에 포커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흔한 남매 카드 제가 두 장 뽑았는데 이거 제가 이번에 스피치 강의할 때 어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 타로 갖고 클래스 하면 제가 그것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카드를 제가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어제 가져가서 해보니까 뭐 한번쯤 써보아도 되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하나 생각하세요. 빨리 질문 하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A, 이거는 B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질문 혹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됩니다. A, B예요. 자, 고르셨나요? 자, 고르셨다면 제가 답 읽어드릴게요. B부터 먼저 읽어드려. 너의 직감을 믿어봐. 너의 직감을 믿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방법이 맞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대로가 맞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A. 욕심을 부려보자. 이거랑 관련이 있나?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만날까요? 라고 혹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애인이 될까요? 이런 질문 하셨나? 욕심을 부려보래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노력해야 그것이 내게 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듣고 가세요. 지금 혼자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나가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 스스로도 지켜야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 혹은 내가 추구하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너의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지금 네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면 내가 네 곁에 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성공을 함께 축하하게 되거든. 그 말은 네가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앞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거절 혹은 실패가 와도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 네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매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인지 네가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너를 더 잘 알면 내가 더 빨리 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신의 매력을 아는 사람, 자신의 강점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제가 델롬대 보내드릴게요. 받아가세요. 3, 2, 원, 델롬대.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롬대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그 담은 작가님한테 산 건데.
그때 하나 선물 받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샀어요. 너무 귀엽쥬.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비비런더 커뮤니티 델놈델 시스터가 한번 만들어 볼라니까. 우리 서로 응원하는 오픈 채팅 원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 오세요. 시비 걸 사람들은 입구에서 거릅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된 정보 고정 댓글이나 특히 커뮤니티 탭 참조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혹은 오픈 카톡에서 만나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박사였어요. 안녕. 뿅. 자, 두 번째 리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타로 보는 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타로 리딩하고 타로로 여러분들 사이드잡 부업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경제화한 그 뭐지? 그 돈을 만드는 방법? 브랜딩 하는 방법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거 관련된 라이브 같은 것도 한번 할까 봐요. 일단 넘버 2, The Lovers 갑니다. 제가 요 카드를 꺼내 왔어요. 아, 앞에 부분은 안 해 드렸어.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뿅. 이거 여러분 킴박타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냥 비껴 가시면 돼요. 여기는 원래 잡소리가 많아요. 삶에 도움이 되는 잡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 더 러벨스 카드 나와가지고 알레리 꼴레리 알레리 꼴레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가 올 건가 봐. 제가 1번 리딩 할 때 기운이 없었어요. 애가 카페인이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카페인을 수혈했기 때문에 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리딩을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어머. 자, 여러분 현재 상태 3 of pentacles, 8 of pentacles 해가지고, 여러분 돈 카드 왜 자꾸 나오죠? 여러분 돈을 버는 거 혹은 돈을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해나가려고, 당장 내가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분과 협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 같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고, 지금 이 씨앗을 스스로가 본다는, 그 가치가 조금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뭔지 알아요? 가치가 있다는 일은요, 생각보다 돌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함이나, 공동체 혹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출발하는 일들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돈이 따라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게 진짜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돈 카드가 나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돈을 버는 거에 미쳐 있어가지고 돈 카드가 나왔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가치의 씨앗을 보고 투자를 하는 시기, 혹은 이제 뭔가 그 가능성을 본 시기?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진이 빠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가치를 보고 일을 하고, 아무리 뭐 금전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뭔가 극정적인 어떤 결과치나 내가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이나 그런 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사람은 어려워하죠. 그 스트레스가 느껴지고 체력적으로 특히나 한계가 온다면 이럴 때는 더 빨리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게 내가 원해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런 회의감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냥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과정을 다 거치는 거고 잘 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연인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고 봤는데, 아주 그냥 강렬한 카드들이 1, 2, 3, 4, 5, 6, 7으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따 봅시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1, 2, 3, 4, 5, 6, 7. 그래요.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먼저 리딩을 해봅니다. Page of Swords 카드, The Emperor 카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연인이 될 그 상대방 분은 자신만의 가치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만의 가치가 확실한 거,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 왜냐면 모든 장점은 단점이 될 수 있고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 소울즈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 그 상대방은 자신이 무언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 혹은 번뜩이는 창조성이 있는 일이나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분이라고 보이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그 무슨 소 머리 그런 거 잘라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는 새고 뭔가 이렇게 동물적인 어떤 그런 센스들 이건 또 그 체스의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주변에 그 사람이 혼자 일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미 정립되어 있을 수 있겠고 체스 말을 들고 계신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걸로 체크메이트 다 했다. 내가 이겼다. 이런 거예요. 판을 내가 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맺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뜻하는 카드로 또 하나 더 나왔는데 더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리딩에서 타워 카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키워드 카드도 더 죄송합니다. 키워드 카드 더 러버스 나온 거 보면 두 분의 사랑이 혹은 두 분이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사실이 두 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적어도 연예인을 좋아하더라도 한 사람 이상을 뭔가 마음에 담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같은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정말 마지막 사랑, 결혼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인생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The Lovers라는 것의 어떤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어떤 성격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타워 카드가 함께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생활의 전반적인 뭐 사이클이 변했다. 혹은 사랑에 대한 어떤 컨셉이 변했다. 내가 사랑은 사기야. 나쁜 놈들, 나쁜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사랑을 안 해.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다든지 혹은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할 거니까 비혼 선언했으니까 돈 입금하세요 해놓고 이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 어떨까?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해보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제가 리딩을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상대방,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상대방, 여러분께 무언가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이 상대방이 어떤 이미지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하이어로판트 나왔어요. 이 사람은 공기업에 일하던지 뭐 나라 일을 하던지 진짜 누가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일한다던지 뭔가 약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겠네요. 권력과 관련된 혹은 그 authority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그런 타이틀 명예와 관련된 어떤 일이나 그런 데서 뭔가 관련된 거 하고 있다고 봐요. 내가 왜 웃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이어로판트라는 카드 그리고 엠퍼러라는 카드가 주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꼰투드대 꼰대일 수 있어. 좋게 말하면 이제 보수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자신만의 신념이 확실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런 똥꼬집 있어버리 똥꼬집 빌리티가 있어버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그 도덕적인 거, 나만의 어떤 그런 관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분과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자유 영혼이니까 내 발길 닿는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위험도 모든 걸다 감수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이야.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리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떡같이 안 맞으면 딴거 뽑는 센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결과를 보고 있고 가치 투자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드가 또 나왔어. 뭔가 미련을 두고 있던 것을 떠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내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일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지만 드디어 약간 털어버릴 시간이다. 내가 나의 길을 가고 그 사람도 그 사람 길을 갈수 있도록 서로가 축하하고 위해주면서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으로 보이고. 근데 이런 게또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이 사람 관계라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과 관련된 어떤 관계라면 정말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약간 이런 걸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과 관련된 거라면 여러분이 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뭐그 사람을 안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좀 여러분이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내가 공들이던 거를 이제 그만 미련 버리고 그냥 다른 일에 집중.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 너무 컸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에이 오브 컵스 또 나왔어요. 여러분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하셔야 돼요. 보내줘야 되네요. 지금 보내는 순간이네요. 보내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남자분 얘기하다가 그 상대 여성분이나 남성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카드를 꼭 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가야 되는 사람이면 놓아주어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놓아야 새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정해진 수순이에요. 여러분께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지금 현재적인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그죠? 이분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 내가 하고 봤는데. The Devil 카드, The Star 카드, Temperance 카드가 나왔어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께, 지금은 자제를 해야 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자제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라파엘 천사가 이 라파엘 천사하고 동일인물이에요. 옷만 갈아입었어. 얘는 흰색이고 얘는 보라색이에요. 그 차이에요. 일단 요소에 대해 설명 들었고. 그분이 여러분께 하는 말, 그게 너의 꿈과 관련이 되어 있고, 네가 끊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어떤 것을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자중을 하고 거리를 둘 시간일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네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은 내가 밀어붙이는 시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더 해내고 싶고, 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캄다운 할 시기예요. 내가 그 사업을 추구하고, 뭔가 그 관계를 추구할 때도, 이제, 그 뭐라 하지? 푸시앤폴, 여러분, 밀고 땡기기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약간, 밀식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Keep an open mind 카드까지 함께 나와서, Your soulmate may differ from your usual type and expectation 돼 있어서, 이 타워 카드라는 게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줄이 상대의 어떤 이미지나 직업 혹은 성격 같은 것들이 내가 기대치 않았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치 않았던 어떤 성격일 수 있고 뭐 그런 조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특별히나 더
사랑이나 연인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가 왜 안 생기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선입견 때문에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 나온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나이를 먹은 사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을 주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생일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라고 카드에서 얘기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나 못 알아보면 안 돼. 네가 생각하던 사람이랑 다르다고 해서 너 나를 놓치면 안 돼. 나는 너를 꼭 찾을 테니까 네가 나를 꼭 알아봐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스윗하신 분인가 봐.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해드릴게요. 네가 지금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혹은 아쉬움을 느끼는 속상함을 느끼는 미련을 가지고 싶어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일, 이제야 뭔가 다른 새로운 가치가 보이고 새로운 일들이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네가 계획했던 것이 A라면 그 일은 B여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네가 끊지 못하고 혹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일은 언젠간 이것이 될 수 있어. 혹은 그것과 다른 더 나은 것이 너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네가 생각했던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선입견을 두고 본다면 나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은 거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훨씬 많은 잠재적인 길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들이 네 옆에 올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Keep an open mind, 열린 마음으로 나를 찾고 열린 마음으로 네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기 바래. 네가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너도 모르게 어느새 네가 그것을 자제하는 그 마음 덕분에, 그 용기 덕분에, 끈기 덕분에 너의 꿈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The Lovers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근데 여기서 나를 못 알아보면 안 돼 라고 애타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자, 요 어디 갔지? 될놈들 제가 해드릴 건데, 킴박 패밀리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동기부여나 서로를 응원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오픈챗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탭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보내드려요. 좋은 기운 갑니다. 3, 2, 1. 델놈델 사연이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놈델 기운 킴박사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의 선입견을 깨부셔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킴박사였어요. 안녕. 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리딩 가보겠습니다. 제가 당을 충전하고 왔어요. 약간 커피 충전하니까 약간 정신이 드네요. 무슨 일이고 여러분 집중. 아직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리딩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 트리 오브 스월즈 왜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가보자.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무언가 전할 말이 있는 여러분 미래의 연인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알아봐 드립니다. 가끔 내 스스로 정답을 알아둬요. 뭔가 컨퍼메이션,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약간 그런 거와 관련된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지만 뭔가 수치적인 결과나 금전적인 결과, 사회의 인정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황할 수 있어요. 사람 원래 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right now The World 카드, Four Pentacles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구입하셨나요? 혹은 부동산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빚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뭔가 내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떤 단계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도 뭔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더 월드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혹은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이시라든지, 혹은 세계와 관련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만의 목표라고 할까? 그것들을 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어떤 단계에 있다, 어떤 여정의 중간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금 해내신, 완성을 코앞에 둔 어떤 순간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그 어떤 그 끝이 지금 나려고 한다. 이미 끝을 손에 넣었다. 눈에 봤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결과치를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 어떤 사랑의 조언, 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리딩을 해드리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봅니다. Who the hell are you?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 봤더니 The Star 카드, Ten of Wands 카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Three of Swords 카드가 두 개나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카드는 아니네요. 상대방의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optimistic, 긍정적이고, 뭔가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뭐라 그럽니까? 긍정주의자, optimistic, 한국말로 뭐라 하지?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좋은 점을 보고, 그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 맞추고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부족한 거, 단점, 나쁜 거, 싫은 거에 그 뭔가 집중을 하고 계속 그거를 되뇌이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10 of Wands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인생에 있어서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든지, 혹은 인생의 여정을 뭔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다. 그게 아마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높을 수 있고, 제가 몇 개 더 뽑을 거지만 10 of Wands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그 트레디셔널 유니버셜 타로에서는 어떠냐면, 막대기 10개 들고 낑낑거리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어떤 그 내용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현재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보고 뭔가 그 희망을 보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의 심정이 혹은 사회의 어떤 환경이 쉽지는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 격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지났다 혹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상대방은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혹은 깊은 다양한 어떤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쉽지 않네. 요즘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죠? 상대방이 하던 일이 생각처럼 좀 잘 안 됐네요. 생각보다 하던 일이 잘 안 풀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희망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고, 디 행맨 카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일이 약간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이 이제 주눅이 쉽게 들죠. 주눅이 쉽게 들고, 이걸 내가 해도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적인,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 혹은 내가 과연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파고들게 돼요. 그죠?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약간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분이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보니까,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카드가 두 장씩 나왔어요. 똑같은 카드. Three of Swords, Three of Swords,
Four of Swords, Four of Swords. 이렇게 하니까 타로가 귀신점 아니라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어떤 그 우연의 일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타로 리딩이기도 하고 이 우연의 일치의 반복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혹은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는 지금 좀 쉬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고 계신가요? 열정로들이신가? 여러분 쉬셔야 된대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휴식을 줘야 하고, 현실에서 버거운 것이 있다면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니 잠시 쉬어도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뭐 프루브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뭔가 그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칠드런 카드가 좋은 카드로 같이 나와서, 여러분의 어떤 그 애정관계 혹은 지금 현실과 관련해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 같은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꼭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자면, 네가 이제까지 애쓴 것들이 너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펼쳐졌을지 몰라. 그런데 지금 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지치는 어떤 그 번아웃 증상이 오고 어떤 의지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더라도, 혹은 앞으로 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데스 카드가 나온 것처럼 뭔가 상황이 급변되고 있는 중에 지침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믿어볼 필요가 있겠어. 아이들과 어울린다든지 순수한 아이때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봐 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인가 봐요. 긍정주의자라 역시 다르네요. 메시지 역시도 긍정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드 두 장을 제가 뽑아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질문하세요. 갑니다. 3, 2, 1. A, B예요. 자, 고르셨나요? B 먼저 리딩 갑니다. 기대해도 좋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완성되고 있다면 더 크게, 더 멋지게 완성이 될 테니까 어디로든 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것도 지금 여행을 뜻해요. 가방 나오고 뭐 프랑스 나오고 런던 나오고 빅벤 나오고 지금 비행기 나오고 달렸어요. 여행과 관련된 뭔가가 분명히 있나 봐요. 여러분이 지금 자리를 벗어나서 혹은 이사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혹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해외여행을 가서 혹은 해외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해외에 있다든지 약간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그리던 그 그림을 기대해봐도 좋아 라고 카드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A, 계속해봐.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야.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침과 상처 혹은 실망 혹은 어떤 의지가 꺾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계속해야 된대. 계속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해내시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상대방이 여러분께 잠시의 휴식 후에 다시 출발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이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쁜 사랑을 꽃피울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좀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 힘내라는 말이 강요보다는 내가 함께 힘을 내줄게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반쪽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용기 내보시기 바래요. 자, 3번 뽑아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김박사가 좋은 기운 보내드릴 겁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델 사는 김박빈. 여러분들 델룸델 기운 보내드렸어요.
킴밥 패밀리와 함께 매일 긍정 확언 나누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탭에서 정보 체크해 주시고 우리 뭐 오픈 채팅 생기면 거기 와주시면 돼요. 죄송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사랑합니다. 뿅. 자, 네 번째. 이 돌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제 스타일인데. Number 4. 4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가 나온 이유는 뭘까? 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현재 바로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같이 알아봐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연인이 지금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함께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먼저 봅니다. 현재 상태가 안 맞을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파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딴 거 뽑으셔야 돼요. 아셔? 아시죠? 아조는 뭐야, 아조는. 자, 갑니다. 여러분들 뭔가 사랑이 시작되셨나? 새로 만난 분 계세요? 소개받았다든지 아니면 좋아하게 된 연예인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든지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라든지 약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랑 투 오브 컵스 카드,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와서 시작의 단계에 있다 혹은 확인을 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애정이든 일이든 뭐 건강이든 가족이든 뭐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받을 혹은 노력을 해볼 만한 어떤 열정을 불태울 만한 내 번뜩이는 창조성을 드디어 표현해볼 만한 어떤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드디어 만나게 됐다고 보입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괜히 눈에 밟히는 사람 혹은 내가 마음에 뭔가 품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 해피 패밀리 카드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 전제로 만난다든지 뭔가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완벽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라고 지금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비슷하게 리딩이 나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그 미래라고 해야 될까? 완벽한 가정 혹은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어떤 그 미래나 생각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혹은 현실에서 가까이 다가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창조적인 일이나 어떤 나를 표현하는 일과 관련돼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은 그 이성,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더니 The Emperor 카드 나와있고 Eight of Cups 카드 나와있습니다. Three of Cups 카드와 함께 조커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이 많은 이 토끼 카드 중에서 저 카드, 그 아무 뜻이 없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표지 카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원하는 대로 리딩이 가능한 혹은 맥시멈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제가 쓰려고 넣어둔 겁니다. 제 임의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뜻하는 데서 그 능력자 혹은 그 어울티밋 어떤 그 뭐라지 끝판왕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그 지금 이렇게 통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The Emperor 카드, 교황 카드와 조커, Eight of Cups와 Three of Cups 카드가 나온다고 봐서 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빨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같이 있으면서 되게 에너지를 얻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에잇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The Emperor 카드가 나와 있어서 확실한 무언가가 있고 뭐 자기 사업체가 있다든지 대기업에 뭐 다닌다 뭐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처럼 뭔가를 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해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한 결과가 이미 이 사람은 옛날 옛적에 나와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그 넥스트 레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져가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판왕 카드가 함께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리딩을 그러니까 혹은 해석을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외형이
표정이나 모양, 그 어떤 심정이나 어떤 그 분위기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겠다. 나의 이상형이나 나의 어떤 그 소망과 굉장히 닿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상형과 가깝다는 얘기야. 어려운 얘기를 내가 계속 돌려 해서 그렇지. 알아들었죠? 자. 제가 이제 킴박 패밀리들 매일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오픈챗이나 커뮤니티 하나 만들 거예요, 여러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답글이나 저기 커뮤니티 탭 확인해주시면 돼요. 분위기 망칠 사람은 오지 마세요. 헐뜯고 나쁜 얘기 할 사람은 제가 입구에서 걸러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Religious factors. 그래요. 오케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내가,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모자란 게 아닐까?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좋아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런 건 아니어서, 막 사인을 하고 서로 막 사랑합니다, 격렬히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내가 가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꿈일지 생실지, 혹은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를 못 믿는다든지 너무 고민이 많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어떤 가이드가 되어주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대방 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추려서 드리자면, 지금 네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일, 혹은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드는 일, 네가 무언가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그 일, 너도 알고 있는 그 일이 가끔은 내게 버거운 게 아닐까,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과 나는 진짜 가능할 것 한 걸까, 우리는 해피엔딩일까, 내가 하는 일들이 결국 더 크게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은 아주 당연한 거야. 아주 당연한 거고, Religious Factors라는 카드가 나온 것까지 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느낌들을 다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더 선 카드, 여러분, 네가 원하는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보다 더 크게 명예로 다가올 거고, 네 스스로에게 더 행복한 결과,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근데 상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내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난다든지, 혹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대가 이거를 다 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잘 될 거야, 한번 힘을 내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께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궁금하신 거 질문해주시면 제가 요 어제 제 스피치 강의할 때 우리 클래스에서 썼던 건데 이걸로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뽑아보세요. 기다릴게요. 자, 고르셨다면 이게 A, 이게 B입니다. 자, A하고 B 고르셨으면 들어보세요. 그래요. 욕심을 부려, 아까 또 이거 나왔네. 욕심을 부려보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 혹은 더 큰 빅픽처를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할 시간이라고 카드가 말해줍니다. 욕심을 부려보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을 부린 것만큼 무조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와중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감을 가져, 같은 의미네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재화 혹은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희망이 더 크고 멋지게 다가오겠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카드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뭔가 더 큰 무언가가 여러분께 주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을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욕심 부려서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킹박 패밀리한테만 보내드려요.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델 사랑합니다. 델룸델 보내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더더더 좋은 일만 많으시라고 킴박사가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건강한 마인드의 킴박 패밀리 여러분 덕분에 우리 다같이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주 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뿅. 5번 카드 뽑아봅니다. 와우, 10 of cups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지금 리딩하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한 번 더 섞어야겠다. 뒤집어져서, 그죠? 결혼의 꿈이 있으시다든지, 결혼을 하셨다든지, 현실적인 어떤 생각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카드 읽어드리고 상대방에 대한 카드를 차례로 읽어드릴 거예요. 현재가 안 맞으면 개떡같이 안 맞네, 이건 내 카드가 아니야 하고 버리고 과감하게 다른 카드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제가 지금 봐드리면 3 of swords 카드, 2 of wands 카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어떤 부담이나 불편함, 서털에서 많으신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든지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가족이 내게 상처를 줬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어,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어처럼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카드에 나온 것 같아요. 분명 이것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혹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어떤 그런 어떤 일의 시작 혹은 일의 과정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지금 하는 일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냥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솔직히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예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타로카드로 읽어드리는 이런 것도 내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언제든지 그 결과 자체를 내가 막 바꿔놓고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거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스스로 모르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행동을 해나가기보다는 좀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내가 더 이거를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혼자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의 어떤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께 사랑을 고백해올 여러분께, 여러분과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될 그 상대방이 여러분께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자면, 오늘은 엠프러 카드가 다 나왔네. 진짜 당황스럽네. Two of Swords 카드, The Sun 카드, Four of Wands 카드, Emperor 카드가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상대방은요, 굉장히 성격이 밝고 환합니다. 잘 웃는 편일 수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힐링된다, 치유된다 라고 느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Two of Swords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과 관련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엠프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뭐 어떤 그 공식적인 자리에 있다거나 뭐 유명인이라거나 공인이라거나 공직자라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게 있다든지, 아니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칼 같은 사람 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만의 관념이나 관점이 굉장히 정확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기준이 정확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봤더니 너무 웃기, 이러니까 내가 타로를 좋아합니다.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 똑같은 카드.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 투 오브 소울즈 카드. 균형을 잡는 카드요. 포 오브 완즈 카드, 포 오브 완즈 카드 같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연인이 나타나는. 여러분 혹시 결혼을 했다거나 애인이 있으신 분은 딴 거 뽑으세요. 새로운 연인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뭐 바람을 피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아무래도 자신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러분께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제가 이야기를 정리해서 드려볼게요. 네가 어떤 일로 속상해하고 어떤 일로 마음을 쓰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 그런데 혼자 짊어지지 마. 네 옆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 어쩌면 너의 가족일지도 모르겠고 친구일지도 몰라. 아니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 너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 아주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포기해버릴까? 내가 계속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네 마음이 이끄는 쪽으로 가기를 바래. 네가 그것을 끝내놓고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나와 사랑을 맹세하는 그 장면을 나는 이미 경험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야. 내가 새로운 사랑으로 너한테 다가갈 텐데 네가 나를 알아보려면 너의 힘든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겨야 할 것 같아. 지금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면 너는 나를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밝고 환한 태양으로 너에게 다가갈 테니 네가 나를 알아봐주고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 에너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밝고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는 지금 더 문과 더 선으로 완전 대조되는 느낌이에요. 이분이 해라면 여러분 지금 달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달이란 얘기가 아니라 달의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밝음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가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사랑을 맹세하고 이걸로 사랑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을 드디어 누리게 된다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시는지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이 해결되는 장면을 이미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본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내 현실에 대한 It is what it is. 여러분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어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잖아요. 물론 그걸 알지만 마음이 고민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만큼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행복해할 시간도 주시면 돼요. 그 시간을 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음으로 계속 가니까 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똑같이 나한테 배분을 해주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안으로 파고들면 진짜 끝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인프피 여러분, 안으로 계속 파고들지 말고 양도 경험할 시간을 주세요. 우울해도 괜찮아. 우울하다가 또 밝고 웃을 시간도 잠시 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그 간극을 줄여나갈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질문 하나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두 개로 나눠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A와 B입니다. 당장 시작해보자. 그래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와중에서도 이거를 하면 도움이 될 텐데 혹은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도전해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먹기에 달렸어.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자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답이 오고 그것에 대한 길이 열립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께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두운 것에 집중하고 하지 않고자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절대 여러분들의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아까 똑같은 의미였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주변을 통해서 혹은 환경적인 것 통해서 혹은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짐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그 일을 손에 넣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킴박 패밀리의 건강한 커뮤니티 마인드 커뮤니티 여러분 함께 하시려면 저기 고정 댓글 오세요. 아니면 커뮤니티 탭 오시면 우리가 오픈 카톡 이용하면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따뜻한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좋은 기운을 상대가 여러분께 해주는 이 따뜻한 위로를 받아가시라고 델룸델 보내드립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델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 델룸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만 있는 이 에너지 여러분들만이 가진 이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름 되시기 바래요. 혹은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타임리스니까 언제든지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뿅.